서울 인택의 유상현입니다. 어드밴스 스틸을 이용하면서 연결부들을 우리가 생성하게 되는데, 그 연결부들을 매크로에 너무 의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결부의 원리가 무엇이며, 연결부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굳이 연결 매크로가 없다고 해도 요구되는 모든 조인트를 다 연결부를 다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부를 가만히 안에 들여다보시면 연결부는 크게 메인 부재와 메인 부재를 어떻게 절단할 것인가, 서로 어떻게 파내고 어떻게 맞춰서 자를 것인가의 그 서로 간의 절단 기능. 그 다음에 절단이 잘돼 있으면 거기다가 플레이트를 댈 것인지 아니면 직접 용접을 할 것인지. 그래서 플레이트를 댈 것이냐 말 것이냐. 또 플레이트를 대면 그 플레이트가 또 메인 부재와 어떻게 맞춰서 절단이 될 거냐. 그 다음에 플레이트도 다 완성이 됐고 메인 부재 절단도 다 완성이 됐으면 얘를 어떻게 합칠 거냐. 용접을 합칠 거냐 아니면 볼트를 합칠 거냐. 이런 선택을 하겠죠. 그럼 볼트로 하겠다면 볼트의 종류, 볼트의 간격 이런 걸 우리가 컨트롤하는 기능이 있겠고, 만약 용접을 하려면 용접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며 어떤 용접을 쓸 것이냐, 이런 기능, 선택 기능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디셔널 플레이트, 보강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대는 기능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매크로라는 게 사실은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매뉴얼로 하나하나 할수 있지만, 그걸 좀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모아놓은 게 이제 매크로예요. 그렇다면 내가 매크로 자체를 모른다. 그러면 연결부를 생성 못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뉴얼로 커팅 하나하나 하고, 그 커팅한 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을 내가 알고 있다면, 굳이 매크로를 안 써도, 이건 처음 보는 연결부인데 내가 매크로를 막 찾아서 어느 기능에 어디를 바꿔야 되지? 오히려 초창기 시작하는 분들은 그 방법을 먼저 알면 먼저 더 빠르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매뉴얼로 어떻게 커팅하고 플레이트를 어떻게 생성하고 플레이트는 어떻게 절단하고 볼팅을 어떻게 넣고, 이런 매뉴얼 방식으로 연결부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매뉴얼로 모든 연결부, 모든 접합부를, 세상의 모든 연결부를 다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기초가 돼서 기초가 된 다음에 매크로를 이렇게 활용하는 게 사실은 그게 맞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매크로에 의존해서 매크로 아니면 안 되네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거를 매뉴얼로 어떻게 하면은 또 숨쉽게 하고, 또 매뉴얼로 한 거는 CAD 카피를 이용해서 계속 연결부를 복사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방법과 이 방법을 모두 알고 계시는 게 사실은 맞는 방식이에요. 프로그램을 제대로 쓰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강의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능들이 무엇이 있냐. 자, 여기에 오브젝트에 보시면 각종 플레이트를 우리가, 자, 형광대 형광을 제일 먼저, 우리 툴 팔레트와 여기 리본을 같이 왔다 갔다 할 건데, 툴 팔레트에서는 요맨 밑에 Features라는 기능을 많이 사용할 거야. 그래서 형광과 형광을 절단하고, 스케일러 만들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는 어떻게 홀을 뚫고 절단할 것이며, 그 다음에 플레이트 생성 기능, 이거 앞쪽에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연결부, 볼트와 용접을 생성하는, 매뉴얼로 생성하는 요 기능들을 종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매뉴얼로 생성되는 기능들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강의의 취지와 그 다음에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